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퍼버티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최소한도 얼마는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그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1인 가족은 최소한도 1년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4인 가족은 1년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6인 가족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액수가 퍼버티 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빌로 오피셜 퍼버티 라인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러한 그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빈곤 선, 빈곤 경계선, 퍼버티 라인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가족 수에 따라서 최소한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액수, 그 액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빌로 오피셜 퍼버티 라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빈곤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 중에는 24.1%가 이 퍼버티 라인 내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n Hispanic white라는 말이 있는데, Hispanic이라는 것은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을 Hispanic이라고 합니다. Excuse me. 원래 유럽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 중남미에 와서 이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페인 말을 배워서 지금도 이제 스페인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스페니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스페니쉬 인종은 아니고, 언어를 스페니쉬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페니쉬라고 합니다. 근데 인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히스패닉입니다. 근데 non Hispanic, Hispanic이 아닌 white, non Hispanic white라고 하는 것은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면은, 옛날에 스페인 사람은 백인 아닙니까? 백인들이 이 지방에 가서 오래 살았는데, 그동안에 이 지방의 토종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 지방 사람들을 원래는 좀 거무스레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사람은 조금 더 피부 빛깔이 힙니다. 그런데 백인 스페인 사람들 백인이 이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이 백인들이 별로의 혼혈이 되지 않고 백인끼리 결혼을 해서 그 백인으로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 중에 혼혈이 되지 않고 그 원래의 순수한 백인들이, 스페인 백인들이
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히스패닉이라고 하고 스페니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백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인들도 제외하고 미국에서 사는 순수한 백인들, 그거를 난 히스패닉 화이트라고 하는데, 이난 히스패닉 화이트 중에는 8%가 이 퍼버티 라인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흑인은 24.1%가 가난한 사람인데, 순 백인들은, 미국 백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요사이 아주 복지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할그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single female household head. single은 그 독신자 아닙니까? 혼자 사는 female, 여자, household. household는 집안이죠. 말하자면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그렇게 하자면서 세대의 헤드, 우두머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 혼자서 아이들 여럿을 거느리면서 사는 이러한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마약 중독이 돼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면 여자 혼자서 아이들 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사는 여자들, 이러한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여자들이 여자들 중에 50% 반수는 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공공복지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늘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과 좀 이런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빈곤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첫째 흑인들, 또는 수는 많지 않지만은 네이티브 인디언스, 미국 토종 그 인디언들, 또 소수 인종. 소수 인종이라고 해도 어떤 소수 인종은 미국에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삽니다마는, 대부분의 소수 인종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는 single female household head,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힘이 세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노동도 많이 할수 있지만은, 여자들은 그렇게 중노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직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교육자, 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는 사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기 돈한푼안 들고 전부 정부 예산으로서 공부를 할수 있고, 누구든지 가면은 공짜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싫어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중학교 정도로 다니다가 그냥 학교는 다니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별 표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 사람들 가난합니다. 또 빈곤한 사람들을 볼 것이면은 일반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동네에서 살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동네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말하자면 빈민촌인데 영어로는 게토라고 합니다. 이 게토에서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그 가정도 가난한 가정입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가난에서부터 탈출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가난한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것을 별로의 고통스럽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때때로 범죄를 해서 돈을 모아서 좀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나 그 호화롭다고 하는 것도 그냥 한 1주, 2주 사면은 살고 나면은 범죄해서 벌어놓은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그 가난한 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같은 데에서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러한 예가 아주 드뭅니다.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내에 가난하게 살지,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한 동네에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출세를 하는 예는 아주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친척들도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에게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는 소셜 캐피탈이 없습니다.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자본.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개를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개를 모으는데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자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런 대로 잘 살아나가는 것은 개를 모으기 때문에 그 개가 상당히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개 모으는 것이 이것이 소셜 캐피탈입니다. 사회적인 자본입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개를 모으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불법적인 은행이 아니냐, 은행을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라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 문제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서로서로 개를 모아서 거기에서 갯돈을 타가지고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걸 들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어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민족끼리 동포끼리 서로 개를 모아서 서로서로 도움으로써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와 같은 것이 사회적인 자본인데 흑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신뢰를 별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달되지 없습니다. 또 흑인들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공공복지국에서도 일을 했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원에 다닐 때는 Substitute Teacher, 지금 한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결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시간표를 다시 짜서 자습 시간이라는 건 별로 없고 다른 과목 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수업을 하고 일찍 마치고 아이들을 일찍 퇴교를 시킵니다. 학교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학년을 졸업하려고 하면 수료하려고 하면은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빨리 보내면은 이거는 교육법상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근하는 선생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Substitute Teacher라는 사람들을 메꾸어 넣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충 교사 또는 대리 교사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대학원 강의는 주로 저녁 시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는 저녁 시간에 가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 대리 교사 보충 교사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 교사가 제일 가기 쉬운 데가 어디냐고 할것 같으면은 빈민촌입니다. 빈민촌에 있는 학교 선생들은 결근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가르친다기보다도 미국 빈민촌에 있는 공립학교 보면은 이게 무슨 학교냐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공부는 별로 못합니다. 공부는 못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떠들어대고 안 그러면 한 시간 교실에 앉아서 다른 짓 하고 공부는 별로 하질 않습니다. 또는 교과서 그 비싼 교과서를 째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가 날리고 심지어는 그 강당에 그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매트레스 같은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가서 불을 찌릅니다. 그러면 이 불이 타니까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끌고 합니다. 어떤 학교 내 갔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불을 찌릅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와서 그 불을 끄고 또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담배 태우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들이 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잡아내서 교실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 빈민촌에 있는 주로 그 흑인들 공립학교에서는 학교만 다녔지 사실 공부는 못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영어도 제대로 읽을 수가 읽을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종이에다가 인쇄를 했는 졸업장을 줘봐야 걔들이 못 읽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녹음했는 테이프를 졸업장으로 주는 그러한 만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화의 본뜻은 뭐냐고 할것 같으면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도 잘못 읽는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엔트로팔라지스트 아스카 루이스. 아스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엔트로팔라지스트입니다. 인류학자입니다. 이 아스카 루이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Culture of Povert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의 문화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빈곤층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중남미에서는 또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중남미는 가족주의가 좀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대가족주의가 내려왔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는 그 옛날 전통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집안은 한 울타리 속에 집 안에 한국에서는 울타리가 아니고 담이죠. 담이 갈려서 그저한 집안 그그물 유니트가 한 집안이 되는데 거기에 사촌, 육촌까지도 같이 사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또 아주 오래된 부잣집에는 육촌, 팔촌까지도 같이 사는 집안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가령 유대인들, 이태리인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좀 가족주의가 심합니다. 흑인들은 가족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장성하면 개개인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마는 유대인들이나 이태리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태리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도 지금은 부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처음 유대인들이 미국 들어올 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로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끼리 단결을 해서 이 가족주의가 아주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남미에서는
미국 흑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가족주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이라고 하는 관념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는 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가족과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에 있는 농민들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농업해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증조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또 자기 아들 세대도 그렇고 손자 세대 정손자 세대도 이 농사를 지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직업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믿질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일반 백성을 그냥 못살게 굴고 일반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래서 정부도 믿지를 못하고 무슨 노동조합 같은 게 있어도 노동조합도 믿지를 못하고 또 이 지방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종교는 전부 다 천주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회도 믿질 않습니다. 천주교 교회도 이것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그 신도들의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잘 살고 신도들은 다 못 산다. 그래서 정부나 교회나 무슨 노동조합 같은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가족뿐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야 그 집안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초립동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7살, 8살, 10살만 되면 남자아이들 되면은 장가를 보냅니다. 신부는 한 13살, 15살, 16살 되는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를 시가에 다리고 오는데 이 섹시는 며느리는 하나의 노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립동이 나이 어려서 장가가는 이 아이들을 초립동이라고 하는데 이 초립동이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한 사람의 노동력이 또 많아지는 것입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족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놓으면 그것은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자는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대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현대 농업 기술이 하여튼 농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거 귀를
꽉 맞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야방우를 놓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농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학교에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집에서 아이를 많이 놓고 아이를 키우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자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의 경제를 좋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의 진취적인 그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형편대로 만족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국말로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culture of fatalism, 운명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농민으로서 농사꾼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살아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회 경제학자, 사회 정치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자본주의와 캘빈이즘을 연결을 시켜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개신교회 중에서 이 사람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칼빈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칼빈주의와 천주교를 비교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체리티, 구제사업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시키고 그 헌금으로서 가난한 사람 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캘빈이즘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할지면은 근면한 노동, 근면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일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칼빈이즘에서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칼빈이즘이 성한 곳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적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번영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 지방에서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 벌었는 걸 가지고 구제 사업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가난한 사람은 구제 사업으로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또 그대로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회가 침체가 되고 별로의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주교회가 심한 나라는 프랑스
또 이탈리, 또 스페인 이런 나라 전부 다 천주교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가난합니다. 프랑스도 가난하고 이탈리도 가난하고 스페인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캘빈이즘이 강한 나라 보면은 저머니 독일의 캘빈이즘이 강합니다. 또 잉글랜드, 영국에서도 캘빈이즘이 강합니다. 그리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도 캘빈이즘이 강합니다. 이래서 캘빈이즘이 강한 곳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그 캘빈이즘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해서 이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 전도입니다만은 또 이 전도에서 구원과 부수해서 따라오는 것은 이렇게 캘빈이즘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동시에 이 캘빈이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근면한 노동자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차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8세기, 19세기 때에는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나태해서 게을러서 나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미국의 흑인들 또 중남미에 있는 스페니시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건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중남미의 경우는 반드시 나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진취하지 못하게 운명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는 대공황이 왔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실직을 했습니다. 그 직업이 없어서 이때는 뭐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나 적게 했는 사람이나 직업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복지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많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도 이때 시작됐고 웰페어라고 하는 것도 이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The War on Poverty Program, War on Poverty Program, 빈곤 타파의 전쟁, 빈곤 타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복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것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웰페어 일을 하다가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웰페어 프로그램이 아주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되었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조금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 보면은 이 웰페어 제도가 좋기는 한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웰페어 퀸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겨났는데, 이것은 뭐냐 하자면 웰페어 여왕이라고 하는 것인데, 좀 똑똑한 여자가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웰페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웰페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받는 거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와 같이 웰페어를 악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는 웰페어 직원들 가운데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웰페어를 타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웰페어 사무실에 거기에 그 말하자면 그 사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무원이 후드 스탬프스 내주는 그 용지를 전부 자기가 훔쳐내서 그걸 가지고 후드 스탬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후드 스탬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FBI에 이 사람이 발각이 돼 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 뒤에 어떠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처벌을 아마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여러 사회에 있는데, 이 빈곤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면은 첫째 사람이 건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건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빈곤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